오늘은 아리랑의 고향 정선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한반도 모양의 밤섬을 촬영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금쪽같이 아끼던 드론이 한순간의 실수로 천길 절벽 아래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프지만 그날 일을 회상해봅니다. 이곳은 정선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입니다. 병방치가 있는 병방산은 층암 절벽으로 되어 있는 험준한 산이고 산 밑은 깊은 강인데요. 1인의 병사가 관문을 지키면 천군만마도 물리칠 수 있는 지세라고 하여 병방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병방치는 정선군 북실리와 귤남리 사이에 있는 고갯길인데요. 이 고개를 넘어갈 때 36 꾸비를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여 뱅뱅이 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매표소도 있고 스카이워크 전망대도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이용료는 2,000원입니다. 입구에 있는 덧신을 신고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들어갑니다. 전망대는 22m 길이의 U자형 투명 강화유리 구조물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짧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전망대는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설치되어 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강화유리를 통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절벽 아래쪽이 아찔합니다. 전망대 아래쪽으로 한반도 모양의 밤섬이 보이고 밤섬을 휘돌아흐르는 동강 물줄기도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경치입니다.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려고 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고 카메라로 풍경을 담습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 밖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데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인데요. 이곳에서 보는 한반도 지형도 아주 멋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약 100m를 오르면 병방치 집 와이어 탑승장이 있습니다. 집 와이어 이용료는 35,000원입니다. 집 와이어는 해발 600m 탑승장에서 시작하여 도착지인 동강 생태체험학습장까지 총 1.2km 길이를 시속 120km의 속도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구경만 하였습니다. 병방치에서 구경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 멋진 곳을 드론으로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으로 병방치의 풍경을 보고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가 보이더니 드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론을 위로 올리면서 리턴 투 홈을 작동하였지만 GPS 연결이 끊겼고 드론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드론은 눈 내린 절벽에 있는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드론을 보니 더 슬픕니다. 내 드론 찾기를 작동하였는데 드론은 전망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발도 디디기 어려운 급경사 능선을 내려갔고 드론이 있다고 표시된 곳은 절벽 낭떠러지 위쪽이었는데 드론은 없었습니다. 또 그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드론은 찾지 못했습니다. DJI에 연락하여 추락 직전에 GPS가 끊긴 이유가 기체 결함 때문인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날 비행기록과 조종기에 있던 자료를 보냈는데 DJI로부터 조종기 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직접 보면서 시계 비행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드론 후방에도 인식 센서가 있는 것을 너무 믿고 안일하게 비행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드론은 보험을 들었고 토토천사님의 도움도 받아서 DJI의 교체 비용을 지급하고 드론 기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드론을 조종 실수로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것을 배운 하루입니다.